형적이지 못하고 좀 잔잔한 건 많이 나옵니다. 잔잔한, 말하자면 소풍, 중대풍에 옳고,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뭐가 돼야 된다. 이런 게 없어요.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합니다. 엑스포, 한방엑스포 공원에 오토 캠핑장을 설치하자. 이런 얘기였는데, 이런 것은 어쩌면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. 지금 우리가 그 엑스포 공원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상당히 지금 생각을 해서 그 어린이집 유치까지도 우리가 우리 어린이 공원 쪽에도 어린이집을 저서 공단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거기다 막 갈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정도의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비예산 사업으로만 지금 보고를 해줬어요. 비예산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면은 비예산 말고도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도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